오늘은 늘 피곤해하는 소코님을 위해서 마음의 휴식을 취하러 남양주 수종사에 가는 중입니다. 지금 북부 간선도로를 가고 있는데 휴일인 관계로 차가 굉장히 지체되는 중입니다. 수종사에서 마음과 몸에 휴식을 취한 뒤 남양주 고야에 가서 보양식으로 단호박 오리찜을 먹을 예정입니다. 목소리에 꿀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영상이다 보니까 좀 더 예쁘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힐링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한다. 지금 남양주를 출발해서 수종사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해 푸르름이 가득 담긴 아름다운 곳이어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드라이브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푸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어머, 목소리에 구슬이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구슬이 흘러가나요? 옷구슬이요. 마음이 옷구슬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그럼 마음은 돌짝파이신가요? 오늘 소코님이 길을 잘못 안내해줘서 지금 예상 시간보다 한 40분 정도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소코님 다음부터는 바른 안내 길을 욕을 한번 해주세요.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요? 네. 야, 손소코! 너 똑바로 해. 과속 방지턱이 됐나요? 있습니다. 그건 욕이 아닌데. 이 새끼가!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욕을 못한 지도. 잘난 척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수종산 입구에 왔습니다. 수종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최수정 장로님이 주지 스님으로 계신가요? 아니겠죠? 이렇게 불교와 기독교를 오가면은 큰일 납니다. 완전 산길이네요. 그쵸? 완전 산길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차가 계속 겹치네. 어찌야 우리 아니 2차선을 만들지 왜 이렇게 길을 아유 절에 돈이 없나 보다. 오오오 비포장도로 앉아.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턱살 다 빠지겠네. 피 여기를 자주 오셔야 되겠네요. 턱살 빼려면. 그러니까 턱이 두 개라 하나는 없애줘야 될 것 같아. 하나는 소코님 턱이고 하나는 누구 턱이에요? 몰라요. 남의 턱이겠지. 그럴 턱이 있으려면은. 여기 대학교도 있네. 수종사 불교대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러 갑시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2시간 만에 수종사에 도착했습니다. 목탁 소리가 되게 마음의 편안함을 줍니다. 수종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계단을 이렇게 해놨네.
우와. 양수리 다리가 보이네요. 양수리 건너는 다리. 절의 풍경과 주변 경관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무건수행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경관이 화려한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네. 종이 있네, 종이. 와, 이게 뭐 무엇인가 봐요. 은행나무 같은데. 네. 언행이나 얼마 나이가 500년이 깜깜했어요. 경씨가 기가 막히네. 소고님 피곤하시죠? 어. 그러면은 거기 놓으세요. 사람 없으니까. 신발 벗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코님 신발 벗으세요. 한 10분만 휴식 취하세요. 의자가 어쩜 소코님한테 딱 맞습니다. 자연 치유 힐링 시간입니다. 푸르른 자연을 이불 삼아 아주 단잠을 잘 주무시고 계시는 석권님이십니다. 여기가 양수리 아니 길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이 신성한 절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바지 안에다가 또 반바지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 안 답답하셨어요? 코미디가 따로 없네. 코미디가 따로 없어.
역시 석호님 닮네요. 안에 또 입으신 거예요? 반바지 안에? 반바지 안에 뭐 또 입으신 거 있으세요? 수종사 구경을 잘하고 힐링의 시간을 갖고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석호님 어떠셨어요? 아주 서울 근교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자체가 경이로울 뿐입니다. 나무들도 오래된 나무들이 엄청 많은 데다가 여기 고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숲세권이에요. 네. 여기 꼭 한번 오셔서 힐링의 시간들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리굴죠? 그쵸? 이거는 고추, 무름, 미역, 초무침, 백김치, 총각김치, 취나물, 이거는 매실장아찌, 고추장아찌, 마늘장아찌, 깻잎장아찌, 이거 뭐야? 오반줄거리? 이거 브로콜리랑 뭐 해놓은 건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오늘의 메인 요리인 단호박 찜이 나왔습니다. 호박 오니구이를? 네. 고야 전통. 여기가 거의 그 원조 같은데요, 원조. 7만 8천 원이네? 네. 예전에는 5만원대였는데 물가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만원짜리 팩이면 호박을 다 넣어서 파는 거 아니야? 그럼 석호님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호박이 고구마처럼 맛있습니다. 밤고구마도 밤고구마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껍데기는 맛있어요. 껍데기. 껍데기가 맛있어요? 한 거 먹으면 안 돼. 오리보다 이 단호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반찬? 이것도 전부 맛있습니다. 호박이 별미입니다, 별미. 대나무 밥이 나왔습니다. 된장국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됐어요? 흰 밥에 어리굴젓을 얹어서 먹으면 맛있겠죠? 꿀맛이에요, 꿀맛.
먹어보니까 둘이 먹기에는 양이 되게 많아요. 한 4명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 천연 예배 끝나고 가는 중이에요. 한강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늘 쉬는 날 수종사를 갔다가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저희 여자친구가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호님도 감사합니다. 이걸